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다들 휴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가 다크플래시에서 요 최근에 새롭게 출시한 G클래스라는 요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까이 오셔서 외형을 보시죠. 외형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높이가 448mm, 깊이가 381mm, 너비가 205mm로 미들타워 제품 치고는 약간 작은 사이즈의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크릴로 되어 있는데요, 아크릴 중앙에 양쪽 부분 보이시죠? 요 홈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를 에어밴드 홀이라고 하는데 그릴형으로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흡입량이 많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약간 카본 느낌을 이렇게 살리려고 이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이 그다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완벽한 카본 느낌은 아니지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을 보시면 여느 케이스들과 거의 뭐 흡사해요. USB 3.0, 뭐 2.0 두 개, 그 다음에 리셋, 전원, 그 다음에 오디오 단자 이렇게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자석식 먼지 필터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케이스의 왼쪽 부분은 스모크 타입 아크릴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PC 내부를 좀 은은하게 비추고 있네요. 오른쪽은 그냥 철판이에요.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뭐 셰시 두께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뭐 얇은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얇은 편이고, 후면부는 백패널 장착부가 위치해 있고 하단 파워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단 쪽을 보시면 하단 파워 서플라이가 위치하는 쪽도 이렇게 탈착식 먼지 필터가 제공되고, 여기 이제 고정 발판들이 있네요. 발판이 얘가 지금 하나가 살짝 흔들려요. 다른 애들은 고정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마감의 디테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나사를 제대로 안 조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나사를 좀 잘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방식이 아니네. 나사 방식이 아니네요. 이거는 흔들리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원래 그냥 제품 자체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케이스 내부를 볼게요. 가장 먼저 내부에는 사용 설명서랑 PC 조립에 사용될 요런 나사들이 들어있고요. 전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RGB 쿨링팬과 후면 쪽에도 한 개의 RGB 쿨링팬, 총 네 개의 RGB 쿨링팬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G클래스는 기본으로 장착된 요 네 개의 쿨링팬 외에 추가적으로 상단에 두 개, 파워 챔버에 두 개, 총 네 개를 추가로 더 장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대 8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이나 이 파워 챔버 쪽에 쿨링팬을 추가로 설치를 원하시면 다크플래시 고객센터를 통해서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전면부와 상단부에 120mm, 240mm 순행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할 수 있고요. 이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SSD 하드 이 브라켓 위치를 요 옆으로 이동을 하시면 이 전면에는 요쪽을 통해서 최대 360mm 라디에이터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면에도 120mm 라디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래픽카드는 최대 33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3팬으로 구성된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장착에 이제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겠네요. 그리고 장착 가능한 CPU 쿨러 높이는 162mm라서 하이엔드 공랭 쿨러를 사용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겠고요. 이 후면부를 보시면 선정리 공간,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한 1.34cm, 1.5c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 공간이 넓으면 선정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보시면 이 케이블 타이 고정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다른 케이스들이랑 마찬가지로 ATX 보드가 아니라 마이크로 ATX 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좀 타공 처리를 좀 해줬으면 선정리하기가 좀 깔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측면부에 여기 지금 SSD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SSD를 이제 하나하나 두 개를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베이는 이쪽에 SSD 하나, SSD 하나, 그래서 총 두 개. 그리고 이쪽에 멀티 가이드를 통해서 SSD 한 개, 하드 한 개, 혹은 하드 두 개를 추가로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은 끝났고요. 제가 가서 바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립을 다 마치고 왔고요.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을 켤게요. 지금 쿨러에 맞춰서 요 케이스에 있는 쿨링팬 색깔을 이렇게 화이트로 맞추셔도 되고요.
여기 리셋 버튼을 저희는 지금 LED 색상 변경하는 버튼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리셋을 눌러주시면 버튼 누를 때마다 모드들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드로 색상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알록달록한 게 원하시면 이렇게 계속 바꿔주시면 돼요. 이 모드가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드럽게 많아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크플래시의 G클래스 이 케이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